기도 올립시다. 하늘 보좌 높으신 영광 중에 계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 괴수들을 사랑하시사 아무 조건 없는 한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독생자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대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께 받은 심판의 책을 요한 사도에게 주시면서 이 책이 이루어질 때는 누구든지 읽고 듣고 지켜서 공중에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셨나이다. 오늘 많은 교회는 예수를 믿지만은 계시록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만날 줄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요 또 심판자이시니 아담도 심판받았고 4천년 동안 모두가 심판을 받고 갔나이다. 이제 심판을 막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예수를 재림할 때 재림주 영접하면 또 육체 심판을 면하고 영과 육이 땅에서 천년을 안식을 누리되 아버지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이 아침도 화려한 솔로몬 성전 부귀영화가 차고 넘쳤지만은 사탄 용을 이기지 못하고 솔로몬이 넘어졌나이다. 계속 유다 왕국이 넘어져서 시드기야까지 끝이 나고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온 스룹바벨이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격이 쏜 것이 아니고 무지몽매하고 죄만 짓는 저희들 선악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 퍼져버렸나이다. 이 죄악화된 우리 몸이나 세상이나 이 공중 것의 붉은 용이라 다 하나같이 불법자들이 땅에 꽉 찼는데 주님이 갈릴리 빛으로 들어서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서 예수 믿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체질이 아직도 썩어가고 있나이다. 빨리빨리 이 예언을 읽고 들어서 초막절에 개조받고 하늘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11절 봅시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12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왕은 가차 없이 눈을 빼고 자식을 죽이고 다 묶어서 잡아갔는데 예레미야는 눈이 안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시대에 같은 때에 꼭 똑같은 사람인데 유대 왕은 눈 빠지고 자식 죽이고 망했는데 예레미야는 선대를 받았어요. 다르죠? 언제 환난 터진 지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예레미야는 환난 나기 전에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떡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환난이 터지니까 원수고 알아보더라고요. 오늘 무신론 공상당이 누구 앞에 머리 숙이냐며 스가랴 4장 7절이에요. 스룹바벨 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머리돌 다림줄만 나가면요 공상도 없어져 버려요. 초토화가 돼.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배 만들 때에 쓸라 것만 쓰는 이렇게 쓴다. 내가 구약에 되는 역사는 전부 종말이니 종말에 살면 구약을 잘 보라는 거, 자세 보라는 거예요. 자세 봤어요? 자세 보고 뭐가 보여? 뱀이 보여요? 용이 보여? 용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 밤낮 참사하잖아. 저게 사명이요. 그 용이 들어가면요. 용이 새끼가 되기 때문에 참수 안 하면 혼짝나. 예? 하나님 뱀을 쓰고는 버리는데
뱀이 뱀안 되면 혼장나. 뱀이 양이 되면 큰일 나. 뱀은 뱀이야. 예? 자기 직분, 사명이에요. 그 뱀만 들어가면요,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던 가룟유다도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믿음직해서 돈자락 맡겼잖아. 야, 네 경제 좀 맡아봐. 우리 살림살이 맡아. 근데 뱀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룟유다 모르게 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탐심이 욕심이 나서 자꾸 그때부터 돈이 보인다고요. 예수가 안 보이고. 여러분은 구의사가 보여, 돈이 보여? 솔직히 말해봐. 응? 돈이 좋아, 구의사가 좋아? 물으면 그 답은 나오지. 근데 마음속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나도. 응? 돈한 번에 놓고 성경 놓고 골라 잡으러 가면 뭐 잡으겠어요? 성경 잡어? 그이땅다 준대게도 성경 잡어? 응, 그러면 술법이 맞다. 그 확실히 맞 믿을 수 있다 이게요. 근데 가르치다는 안 그렇더라고요. 왜요? 육신은 제자지만은 영은 마귀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이 다 하나님 써야 되지. 몸은 교회 다니고 봉사해도 영이 마귀가 쓰면요, 입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입이 삐죽삐죽하고 남의 단점, 남의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성령 역사는요, 얻어맞으면 바울같이 아이고 고맙고 감사하지. 나 왕권 상급 막했는데 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하는. 옥에 갇힌 사람이 옥에 바깥에서 안 보고, 예? 그 옥중 서신이요. 바울이 성경 14권 썼는데 두드리 막 옥에 갇혀가지고 성경 쓰는 거예요. 우리는 형무소 간 사람 면회 가봤거든요. 몇번 가봤어요. 아, 다 죄인인데 당신 이렇게 잘못 그래서 들어왔으니까 좀 참고 나오면 된다고 그 위로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보고 위로 안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뭐 성경 말하고 안에 사람 안 하는 바울은 반대로 밖에 사람은 고통받는데 이 쇠사슬 묶여가지고 밖에 사람 보고 자유롭고 사는 사람 보고 항상 급해 쉬지마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다고요. 이상하지요? 그 사람의 삶이 주인이 누구냐, 그게 문제예요. 내 속에 주인이 일곱령 성령이냐, 아니면 용이냐, 사탄이냐. 그 얼굴에서 나타나요. 마귀 얼굴은요, 막 새떡배떡, 붉었다, 빨갛다, 하얘졌다 뭐, 그 거울 잘 보라고요. 내 얼굴이 변했나, 변했나. 한번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간증을 해요. 아, 사탄과 싸울 때에 밤새도록 싸웠는데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요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사탄이가 눈을 돌려놔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사탄은 참 희한한 놈이다. 막 기도로 싸우는데 사탄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 들면 얼굴이 초라해지죠. 초췌하죠. 그 봐. 그 육적이요. 영적도 얼굴이 빛이 나면요. 성령 역사고 컴컴하면요. 마귀 역사요. 흑인 정도 성심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예?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거울을 잘 보고요. 빛이 나나? 눈이 돌아갔나? 눈이 빨가냐? 새파랗냐? 잘 보라고요. 성경이 거울이니까요. 근데 시드기야는 왕이요, 왕. 유대 땅의 1인자요. 최고 하나님 다음이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어. 육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종이요. 특사요, 특사. 하나님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보세요. 너는 열방의 선지다.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쓸 것이다. 쇠기둥이다. 너를 발로 차면 발이 부러진다. 맞아요? 그렇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발로 찼어. 오늘 수르바벨을 발로 차면요. 수르바벨 불질까? 발이 불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옛날에 엘리야가 엘리야는 또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런 뜻이. 그러면은 엘리야가 가는 때 엘리사가 밭을 가고 있어요. 12마리 소를 놓고. 그런데 엘리사가 저 끝머리 12번째 쟁기로 밭을 가라. 우리는
개인 농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잖아요. 그 공동하는 것 같아, 그때는. 12마리씩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1번을 안 부르고 끝번을 불렀어. 역사는 끝번이에요. 야! 하니까 엘리사가, 예! 따라와. 좀 기다리세요. 소 잡아서 파티하고 갈게요. 왜? 소를 놔두면은 급하면 또 소가 생각나 돌아오거든. 베드로는 예수 만나 갈 때에 그 물과 배를 그냥 놔두고 갔어요. 그럼 불태웠으면 됐겠는데. 불태웠으면 도망 안갈 건데. 그 예수가 실패하니까, 십자가 잡혀가니까 도망가서 배를 손지어 그물 고기 잡았다고요. 그 엘리사는 내가 저번 따라가면은 다시 못 돌아오는데 아주 소 잡아서 친구하고 불고기 해먹고 간다고 좀 기다리세요. 그 쟁기 부숴가지고 소 잡아서 불고기 했어요. 먹고 싶죠? 아, 먹고 싶어? 그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쫙 물이 범람해. 물이 철철 넘쳐. 그런데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딱 벗더니만 여호와 어디 계시나이까 닥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요. 하나님은 영인데 사람에게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데 엘리야가 850명 목 잘랐지요. 세상 볼 때는 잔인하지. 사람의 목을 달고 못해 자르버리느냐.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참, 잘 따라왔다, 잘 따라왔어, 대단하다, 응? 그걸 건너갔다고요. 저기 가더니만은, 야, 뭐 죽고?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주세요. 야, 너무 많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나 간다. 그래, 불병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을 때안 부서지고, 쫙 올라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인애자하고 순애 관계요. 구약은 다 커버리고, 모세 관계와 여호수아 관계. 예? 바짝 따라 붙어야 돼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두 바퀴 떨어지면 누가 다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거 딱 붙게다가 딱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받았을 때, 야, 이분이 입던 옷이, 응? 뭐길래 강이 갈라지는 거. 그것도 돌아오면서도 또 강이 붙었거든. 금방 배웠거든. 여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치니까 네가 이제 엘리야 되었다는 거죠. 예?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거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동네 아이들이요. 대머리야 엘리사가 머리털 빠졌어. 그 애들이 보통 사람 보면 누군지 모르고 놀리잖아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하게. 참 말세 좀 입을 조심해야 돼. 그지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뚝 그렇게요. 그만 산에 곰이 나와서 얘를 마흔 두 명을 잡아먹었어요. 입 조심하세요. 떡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왜? 엘리야는 갔으니까 후계자. 우리도 모세가 가고 요단강은 여호수아 건넸지요. 그 인애자 같지요. 그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 위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마귀는 이 땅에 임금인데 꽉 찼어요. 이땅 마귀 꽉 찼는데 말세 종들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찔러요. 찔림 받아요? 고통 받아요? 괴로움 받아요? 입으로 찌르고 손으로 때리고 응? 생각으로 미워하고 그래서 하늘로 가려면요 이 땅에서요. 공을 차면은, 축구를 차면은, 공이 날아가지요. 세게 차야 돼. 박지성이 같이 세게 차야 공이 하늘로 가지. 보통 차는 안 올라가. 그 마귀가 힘이 세니까, 말세종을 차면요, 자리 끌어 간다 하고 올라가는 거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요. 그 많이 차야 되지. 남을 차는 사람은 아니야, 마귀야. 그럼 남을 도와줄 거요, 살려줄 거요, 남을 괴롭힐 거요. 그것이 내 속에 선악각에 있어서 도와줄 마음도 안 생기고 마음이 냉랭한데 뭘 도와주란 말이야. 그렇게 성신 불을 붙여야 되지. 말씀 읽으면 성신 오게 돼 있어요. 자세히 읽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세요. 역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해야 되지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내가 알게 뭐야? 응? 그럼 말세 종이 아니에요. 밭을 가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따라갔을까? 그게 생업인데. 응? 밭가라야 이제 돈 받고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따라간다고 따라갑니까? 사명자는 따라가요. 예? 사명자는 따라가요. 끌려, 마음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아이고, 나 같이 있을 자격 없대. 밤새도록 고개 못 잡았는데 그분이 깊은데 하니까요. 거기가 막 때려잡혔거든. 가세요, 가세요. 가기는 네가 나 따라와야 되지. 이제는 사람 잡는 어부들 할게. 가자. 그 3년을 배워가지고 조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저 형제들이 나 괴롭히거든요. 막 이단하고 괴롭히는데요. 한 7번쯤만 용서하면 되지요. 율법은 한 번도 용서니. 제가 저 사람인데 이빨 빼면 이빨 빼야 돼. 율법은. 근데 7번쯤 하면 제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 야, 7번이 뭐냐, 임마? 70번 7번에, 70번 7번. 이런 것이 7번 하라. 그게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사랑 자체거든요. 사랑을 3년을 배우니까 조금 물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 성신 받고 오순절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들은 변화성도 첫 열매. 그저 사람이 못해요. 베드로도 성신 받고 했지, 인간들은 타락이 돼서 못해요. 그 우리도 성령이 끌고 가면 돼요. 그내 속에 지금 역사하는 신이 귀신인가 성신인가 좀 물어봐요. 여보세요? 왜 그래? 주인 계세요? 있다. 당신 누구요? 귀신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교회 일이 열심히 안 나. 마지 못해서 죽은 개 발로듯이 죽은 개도 발로가 하루 종일 늘보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하나님 쓰는 종은 처음에는 핍박받고 박대받고 억울함 당했는데 딱 터졌다 하려니 그때는 대접받아. 알았어요? 공상대 일어나면요, 우리 앞에서요, 항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가야 돼요. 공상당까지. 모스크바 소련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 미가서 4장이 있어요. 이사 41장에도 발로 안 가본 거 가야 돼요. 이 자유세계는 다 초청받고 5개월에. 그 요나같이 40일 기한 놓고 요나서 굶어지고 아수로 니느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 40을 외치는 거예요. 그 무너져. 끝인 거 마쳐서 거기서 마치고 주님 만나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 안 할까? 1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세계에 살다가 암중에 하나님이 종이 갔다 이게요. 입에 불이 퍽퍽 나간다 이게. 앞에 덤벼들면 슉 하면 죽어버리거든. 야, 기절 초풍이야. 그렇게 계수 11종 1절 12절에 증인에게 건세를 줬어요. 믿음이 아니고, 성신이 아니고, 7명. 강한 거, 철장 건세, 철퇴병기. 그렇게 당할 수가 없지요. 선대했어요. 자, 시드기야는 백성에게 선대를 받다가, 바벨론 올 때는요, 천대 꾸러기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유대 왕이냐? 이 자식아, 왕도 똑바로 해. 내가 왜 우상 숭배? 우상은 우리 건데, 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왕이 하나님 성계지 왜 우리 것 같다 해? 그 하나님 나보고 너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가 누구냐? KNCC, WCC, 에큐메니칸, 프리메이슨,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하와가 프리메이슨이에요. 뱀 따라갔어요. 예? 우리 한국 KNCC 9개 교단, 아직도 몰라요. 응? 순복음교회 이형원 목사가, 응? 회장이요. KNCC 회장인데, 자기가 용성기는 대장인 줄 몰라. 그 설교도 맨날 거짓말해. 우리 순복음교회는 예수만 믿습니다. 내가 옆에 틀렸다. 너두개 믿잖아. 응? 너 KNCC 믿잖아. 지금 네가 회장이잖아. 맞지요? 몰라요. 왜? 귀신 들어가면 자기를 몰라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 바석교인 보세요, 바석교인들. 귀신 들어갔죠? 그런데 죄 없대요. 다 구원받아놨대.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 기가 차지. 죄통에 빠졌으면서도 죄가 안 보이니까. 예?
사기꾼들이 그 사기가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직업이요, 직업. 도둑놈들은요, 맨날 밤에 다녀. 왜? 밤에서 맞고. 그게 직업이요. 그리고 형사가 와서 도둑놈 아들 보고, 너 아버지 밤에 집에 있나? 우리 아버지 밤마다 없어요. 근데 새벽에 50만 이슬이 젖혔더라고요. 얘는 몰라요. 뭐 하러 갔다 오는지. 도둑질이었어. 네? 도둑놈도요, 양심은 조금 있어요. 그래,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동네 소도둑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6.25 때. 그 사람은 소홍첩 하는 게 자기 직업이야. 근데 뭔 데가, 뭐, 20년, 30년 밖에 가서 소홍첩 다 팔고, 그 명절 때 집 오거든요. 그 정을 초하는 날 이제 명절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지 배죽으로 쫙 빼있고, 명절이니까 거래 놓아서 이렇게 해요. 날 좀 봐요. 요즘도 소도둑이 있는가? 그래. 지가 소도둑인데. 감추려고. 그게 동생, 이거 지가 또 소도둑이 다 아는데 뭐 감추어, 감추기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잘못을 감출 거 없어요. 바울같이 난 죄인 계십니다. 머리 숙여야 되지. 살 길은 머리 숙여야 돼. 뱀은 머리 안 숙여요. 왜? 머리 들에 깨구리가 보이거든. 코프라. 머리 듣고 다녀. 응?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마귀는 유태인들이요. 바리새교인들. 오늘 마귀는 KNCC, WCC. 이 예레미야에서 떠난 사람은 마귀 단체요. 그러면 예언서를 100% 떨면서 연대 날짜까지 다 밝힌 재단이 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 애굽당 주황 재단이에요. 이건 말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요. 그러면 예레미야 따라갈 거요? 시드기야 따라갈 거요? 다 갖춰주고 묻는데 누가 답을 못 해. 분명히 예레미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배고파. 세미에 빠뜨려. 옥에 갇혀. 사람들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그들에게 가면 안 돼. 그들이 돌아와야 되지. 아나도 사람 보고. 어? 너 고향 사람도 반대하지. 그들이 네가 와야 살아. 너는 혼자라고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형제도 친구도 믿지 말고 날만 믿어. 알았어요? 이건 사람에다 낭패 당했지요. 친구 날 죽여. 어? 그 서거라 13장 보세요. 부모도 나를 칼로 찔려. 부모도. 어? 가정에서부터. 자, 그러면은 13절에요. 자, 이에 12대장 느부사라단가 한간장 느부사라반가. 그 이름이 좀 더럽네. 그죠? 느부간네살, 느부간네살, 느부사라단, 느부사서반. 사촌 같아. 이름이. 근데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가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그렇게 바벨론 총 동원돼서요. 그 작은 유대 나라 하나님 심판 받을 때 심판의 몽둥이를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소망이 있어요. 죄 짓고 맞아도 회복이 있어요. 70년 돌아와요. 그런데 바벨론은 회복이 없어요. 바벨론은 몽둥이 때 쓰고는 던져버려. 그 이사 시방 그랬죠. 오전에 하 이세진의 아수르 사람이요. 너는 나의 진도 막대기 네 손에 몽둥이를 품은 아닌데 내가 한나라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다. 근데 바벨론이 할 말이, 야, 내가 이 땅의 왕이여. 이 땅은 다 내 것이여. 그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 너는 도끼와 톱이여. 도끼, 톱이 힘이 있어요? 나무꾼이 쓰는 거지. 하나님이 일곱 머리 공상당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종은 누구냐? 여기 스룹바벨, 예레미야, 마엘살 하사바스, 이사야. 하나님의 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맞아 죽어야 돼. 뱀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선하신 모라겠지요. 그런데 공이란 것은 일을 해야 상급을 주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남 살리는 일이요.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하나님 나팔 불이 되거든요. 그건 용이요. 깨버려. 그럼 왕이 돼. 아벨이 첩에 왕 나왔어요. 그 남단이 형님이 친형이 돌로 때려준 거예요. 가이나 너 동생 죽여라. 왕이다. 참된 예배 드렸어. 양, 짐승의 피로. 너는 예배에 피가 없어. 곡식 예배 안 받아. 그렇게 가인 보고, 야, 너 사명이
왕권 만드는 사람인데 왕이 너 집안에 있으니까 이 동생 죽여버려. 그러면 그가 왕이 돼. 그런데 가인이 알았으면 안 죽이죠? 알았으면 안 죽이죠? 착각했지. 뱀은 착각을 시켜. 야, 그래, 내가 최고지. 내가 장자인데, 응?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서 신경질 나. 근데 동생 예배 받아서 화딱지나. 저놈 죽이면은 하나님이 나 혼자 내게 예배 받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셋을 줘서도 동생, 응? 아담 셋째 아들 셋을 주니까 하나님은 셋이 하나님이지 가인을 떠나버려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주먹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차 부활에 아벨이 1번 딱 섭니다. 예? 그 뒤에 순교자도 쭉 섭니다. 그 다음 변화성도, 그때 인애자도 부활성도 들어가요. 1차 부활에. 보면 알겠죠? 사진 봤어요? 잘 봐나. 그분 가서 인사해야 돼. 아이고, 형님, 우리 때문에 수고 많이 했다. 14년 동안. 북한에서 월남해가지고, 영도에서 피난민 교회 판자촌 하다가, 계시록 받고, 충청도 와서 수도원 짓고 7년 동안, 8달 동안, 집 지어서 8달 동안. 그래서 5.15 기호받고, 사명 받고, 그 내자를 했다고요. 그림자 내자. 자, 그러면 14절에요. 보내요. 모든 장관이 왔어요. 예레미야를 시위대에 뜰에서 치하여 내어. 이제 당신이 하나님 종인데, 당신은 이제 왕이다. 그 말이요. 원수들이 예레미야를 알아본다고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다라가 이제 총독이 될 거예요. 시드기야 다음에. 그를 시부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왕권인데요. 길이 좁아요. 예레미야 도와준 사람은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얼굴이 같은 민족은 예레미야 모르는데, 구스 사람은 어떻게 예레미야 알까? 엉뚱한 사람이. 자, 1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말씀하죠? 그 말씀 읽으면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으면은 예레미야가 되는 기라요. 그럼 따라하세요. 지금 나는 사명이 예레미야 동생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욕먹고, 미움받고, 쫓겨나고, 버림당하고. 그래도 가야죠. 써도 달아도 가야 되죠. 가시밭을 가야 돼.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자, 이 사람이 세미에서 건져줬지요. 대단한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 아무도 안 나서 겁이 나가지고 왕 앞에서. 그래서 목숨 내놔서 내가 살아서 못하나. 하나님의 종이 셈에 빠져 굶어 죽는데 내가 가서 건져내야 되지 하고 담대히 왕에 가서 왕이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 셈에 빠졌어요 빨리 건져내세요 그 시디가 충격을 받아서 야, 이 새까만 사람이 뭘 아는가 봐 나도 겁이 나서 지금 예레미야 피해 못 되는데 그 네가 가서 건져내 내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럼 인부 30명 죽게 가져가 그 밧줄하고 헝겊대기 하고 가서 건져냈지요. 그렇게 혜택을 받아 안 받아? 생명 바쳐 싸워서 그게 왕권이요. 예레미야 도와주면 왕권이요. 그 하나님 보상 주려고 종들을 미약하게 해서 멸시천대 받고 매 맞고 맞아 죽하면 그걸 도와주면 같이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선교. 그래서 에벤멜렉에게 물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살려준 에벤멜렉을 만나서 알려줬어요. 네가 참 잘했다. 응? 참 대단하다. 목숨 바쳤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보세요. 구원이 문제지요. 그 여러분도 구원 받을 거요? 그럼 예레미야 도와주면 구원 받아.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단체, 그룹, 중앙재단의 변경 기둥, 그게 한 구원자를 위해서 모여들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단체 역사, 그게 수르바벨 단체요. 근데 구약에 그걸 보니까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이 됐어요. 그 하나님 말씀 버려요. 사무엘이가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아말렉을 가서 죽이세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하여튼 움직이는 동물도 다 죽이세요. 소나 양이나. 엄한 명령이요. 심판이요. 아말렉 심판이요. 근데 사울이가 들었어요. 예. 그래, 싸우러 가서 이겼어요. 그 아말렉 왕 아가기가 뒤로, 사울왕이여, 살려만 주면은,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종이 할 테니까 살려라. 그렇게, 인지상정이라. 사람이 사람 먹고 비는데, 처못 뱉겠어. 그 칼을 뺄 수가 없어. 살려줬어요. 그게 하나님 불순종이야. 자기는 선한 일했지만, 하나님 악한 일이요. 여러분도, 여러분 판단이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살려줬어요. 또 양떼 소떼가 많아요. 아까워. 이거 다 죽이면 이제 썩거든. 그러면 살려서 끌고 가서 잡아먹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 정치란 것은요, 경제정책에도 돈 없으면 정치 못하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지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유로 공동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살림을 잘못해서 나라가 막, 스톱이 됐어. 은행 문 닫아버렸지. 돈이 안 통하는 거야. 요새 뉴스 들어보세요. 올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후랑이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오. 양도 필요하단 말이오. 그리고 공짜인데 하나님은 죽여. 안 죽여요. 아까워서. 탐심이야. 그 선악과가 꽃이 폈어. 그래서 끌고 왔어요. 해결 안 하는 거요. 그 하나님 사무엘 보내서, 야, 가봐. 내가 기름 부은 사울왕이 날 대적한단 말이야, 가봐. 가니까 성전 근처, 왕궁 근처에서 양손이 소소리가 맴맴맴매 짐승 소리 나거든. 왕이요. 여기 웬 가축 소리가 납니까? 아, 그거요. 또 팔뺌합니다. 내가 가족이 아니고, 내 신하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렸고, 끌고 왔어요. 따돌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가 가져왔으면서도, 사람은 급하면요, 거짓말해, 돌려치기. 여러분들 거짓말 잘하죠? 오늘 탈 거지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알까 모를까?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자살했어요. 거짓말하면 뭐 한다? 자살한다. 그럼 자살할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은 안 들지. 거짓말 들통 안 났으니까. 하나님도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요, 착각하셨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순종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양의 길을 원치 않아요. 말씀 듣는 걸 원하셔. 하나님 와서 거역하면은 사순우상 생기는 저와 같아. 오늘 동방역사 우리 재단 주변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 들어요. 돈 벌어먹어. 말씀 팔아서 돈 장사하는 거예요. 말씀 장사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세일을 말 못하냐? 왜 인애자를 말 못하느냐? 계시를 해석하다 보면 그 말씀 도둑놈이에요. 얼마나 많아? 우리 주변에. 거기 사우랑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왕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든? 아담같이. 그 기름을 옮겼어요. 이웃집으로. 그래서 베들레헴 산골짜기 이새 집에 가서 사메리가 기름빈 거였어. 이새씨, 하나님이 당신 집에 왕을 세운대. 그게 애들 다 데려와. 그 7명이 왔어요. 7명? 사무엘상 16장 7명이 왔다고요. 그럼 사메리는 이 큰아들이 잘생겨서 큰아들한테 기름이 올란가 손을 드니까 소식이 없어. 통과. 둘째 통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하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하나 빠져서 지금, 그렇게. 지금 몇 시인지 자는 거야? 누가 졸라카던가, 성시 조는가, 마귀가 조는가? 그러니까 이세가, 아이고, 하나 있어요. 그거 아들도 아니요. 그건 우리 집에 머슴과 같은데, 맨날 산에 가서 밤낮으로 내 양떼만 지키니, 걔가 참 말하던데, 막, 곰이 오면 막, 손으로 막, 곰을 찍고, 사자 찍고, 양을 지켜서. 그렇게 사무엘이 짐작이 맞네. 그, 여덟째 번째, 다윗이가 맞네. 그래서 이세가, 잘난 놈다 지나가도 버리는 거예요. 이세도 버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천재 충만한 신이죠. 여러분 마음을 보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생명 걸고 싸웠어. 지키려고. 그 풀무는 양을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사자가 이기지. 근데 신이만 있게 사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야, 저놈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면 내 백성 잘 통치하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갔어요. 그 작정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형님들 블레셋 전쟁할 때 3명이 갔거든요. 그 아버지가, 야, 다윗아, 저 전쟁이 궁금한데 가봐. 전쟁터 가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건포도 미숫가루 좀 싸가지고 면회 갔다 왔고요. 예? 면회 갔는데 졸면 어떡해? 형님 만나가는데, 예? 가서, 본의 전쟁이 고양이가 나는데 지들이 전부 숨어 있어. 블레셋을 골리앗은 고양이고 이스라엘은 지식이 같아. 말도 못해.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날 보내면 내 골리앗 목을 잘라오겠다고 담대하게 소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왕이요 어떤 소년이 왔는데요 저 골리앗을 잡아오겠답니다. 그건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어른들 못 나가. 다윗 형도 못 나가. 그 말 듣고는 다윗 형세 사람이 다윗 보고, 야, 너 양아치고 요 어른들 싸우는데 애들이 왜 끼어들어? 야, 가 빨리 양쳐. 이게 몰라봤어요. 형도 다윗을 몰라봤어요. 우리 수르바벨 재단 장로교 몰라봐요. 알면 안 돼요.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아는 사실이요. 하나님 도장을 몇개 놨다고요. 그 도장 뺏어갈까 쓸까? 성경을 뺏어간다니 성경을 못 찾았어. 예? 그 도장을 내놓으면은 산이 무너진대. 언제 내놓는데요? 오늘 7월 1일이죠. 5일날 전쟁이 나야 10월 딱 하는데 금년에 아무래도 연락이 없어요. 아무리 기대해도 응답이 없어요. 금년 지나간 것 같아. 그러면 2016년도 가보자. 15년도니까. 1년 연기되어 있게 멸류관 상 받을 게 많이 생겨서 365일 해야 되거든. 일만 하고 한번 받으면 영원히 쓸 건데, 그래. 받을 바에 많이 바꿔야 돼. 그래. 가벼운 몇 모자가 쓰고 되게 뭐 창피스럽게 영원히 쓸 면류관인데, 예? 여러분 일한 대로 보석 박아주거든. 그 일만 하면 보석 많이 박아줘. 그렇게 위액을 보고 살아요. 밑에 보지 말고, 예? 밑에가 다 불탈 것이니까. 밑에서 일하는 이문이 생기면, 유익이 생기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마태 6장 19절. 예수님 말씀들 하면은 면류관의 보석이 꽉 차요. 그래서 다윗이가 물몇돌 던졌지요? 골리앗 죽었지요? 수르바벨 머리 돌 던졌지요? 골리앗 죽어. 골리앗은 러시아 정권이 망해. 7월 15일 날에. 그래서 5.15 기호 세워가지고 7월 15일 초막절 지키고 온 세계 알곡을 모아가지고 13만 4천을 5개월 동안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이 이제 군대를 보내요. 일곱물이 10불을, 그 일곱째 물이 쏟아내서 항충대가 나와. 자, 요엘서 1장에, 지금이 몇인데 좁니까? 이상하네. 조지 마요. 나를 봐서도 조지 마요. 살을 꼬집어. 그 새벽에 따다니 바늘을 가져와요, 바늘. 왜? 찔러? 그래서,
애굽 땅 주방재단은 하나님 세운 재단이지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다섯 성읍대. 응? 우리 한국을 중심해서 예언서가 성취되는데 영적 유다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하면요, 하나님 망하는 거요. 지금 청와대 복잡하지요? 하나님이 고통을 줘요. 너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요. 금년 10월에 전쟁 날지 모른다. 김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저놈이 철이 없어서 막 불같이 덤벼든다는 거야. 걱정하고 있어. 김정이 망한 지가 언젠데? 75년도 망했는데, 이사야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이 벌써 아수르 잡아갔는데, 이사야 8장 4절에 아니요? 그걸 믿으면요,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전쟁 나는 거 걱정합니까? 안 해요. 다 이미 지나간 역사요. 징조도 먹고, 분명히 징조를 한두 번 했습니까? 이사야하고 자녀들이 예표와 징조라고 이사야 8장 18절에 말씀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대적이 강해야 일거리 생기죠. 응? 아니, 이따만 큰 돌을 깨려면요, 겐도. 한 마리가 떼야 돼. 요런 많기는 안 돼, 그쵸? 그러면 제일 큰 공산당 정권을 깨려면요, 철퇴병기가 필요해. 예를 들면 51장 철퇴병기, 철장건세. 그건 전 하나님의 심판건세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만민 성신 준 것은 영혼만 구원하면 돼. 그 성령만 받으면, 은사 받으면요, 이 속에 마귀가 도망가요. 그 은사가 12가지지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가져야 되거든. 아홉 개는 없어져도. 그 고전 12장, 13장인데, 그 우리가 쓰는 이 말씀은 용 잡는 말씀이라. 그 용도 망할 때, 잡을 때 잡아야 되지. 아무 때나 용 잡는 게 아니요. 1260일이 끝날 때, 예? 우리나라 들어온 용은 초막절 때, 7월 10월을 잡고, 이 잡은 역사가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증거 마치 갔다 오면은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이 대장이 와서 악을 싹 제할 때, 계시록 16장 12절에 6째 대접 쏟을 때요. 알았어요? 5째 대접. 그 중동의 강에 갈라져. 바짝 말라 가뭄이면서. 그래서 짐승의 군대들 다 모여. 신발 신고 막 내려와. 그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내려와서 딱 잡아버려. 그 6째 대접 쏟으면 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7째는요. 그만 이 바벨론의 지구가 세 갈래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셋째 하요. 그 화를 우리 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화 온다는 거예요. 그제 설교가 남은 예언서가 전부 화를 피하는 길, 복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그 마귀는 집중 공격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인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죄인 개수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분이 몇 개서? 그럼 어사또 알아요? 임금이 보낸 사또. 어자가 임금음자야. 임금이 쓰는 종이 어사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장을 안 해요. 노숙자가 돼요. 갖다 떨어진 거, 옷도 떨어진 거, 자기를 숨겨 비밀로. 그래야 남원에 변사또 잡으러 가지. 응? 알았어요? 아, 변사또 잡으니까 눈이 강인다고? 그 변사또 모자랍니다, 그러면. 응? 그 모라가 선하신 모라기요. 분명히 완전한 종인데 하나님 감춰놔. 다윗같이 감춰놓고 숨겨놨어. 다윗이 망명정부 세울 때에 다윗 편의 사람이 400명, 조금 더 가니까 600명, 조금 더 가니까 전국 다 와. 처음에는 외면했어요. 우리 재단도 처음에는 2, 3개, 4, 5개 120명 초막길을 가서 5개월 된 세상에 13, 14천 다 모여. 이게 가는 길이에요. 그 예레미야 혼자 가는데 열방에 한 사람 보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응?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워. 12장 보면은 아나독 고향 사람이 하지 말라 해. 너 자꾸 그 말하면 죽여. 막 생명의 위험이야요. 그 하나님은 그래도 해.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책임져. 왕권 줄거 있겠네. 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겁없이 했다고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전쟁 터지니까 대접받아. 그러면 에벤멜렉은
외국 사람이요. 예? 유대 사람 아니요. 구스 사람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도와주가. 도와주다가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럼 17절에,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날이 언제요? 세상 끝나는 날. 그,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그게 에베멜렉은 바벨론 안 잡혀가. 예, 하나님 종을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지. 단정코가 뭐요? 꼭. 반드시. 단정코. 내 말이 거짓말 아니요? 그러면 수르바벨 재단의 기둥은 단정코 왕권이요. 모든 성경에 다 그려 있어요. 자,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응? 다 칼에 죽는데 예레미야를 도와줬더니 몸에 구원이 왔어. 칼이 안 돌아. 여러분, 세일을 구하면은 이사 42장 9절 이하에 43장에서 내가 너를 창조해서 불 속에 물속에서 몸이 안 죽는다 했죠.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앞으로 사막에 강이 터진다. 원천이 터진다. 그러면 시랑 같아져도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먹고 마시니 걱정 감사합니다. 세일의 찬송을 짐승들이 한다고요. 그 세일을 증거하고 3일만 죽었다가 왕이 된 사람은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13과 3명은 신부가 돼가지고 창조 목적 생육하고 천년 동안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섯 가지 복을 이 땅에서 천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죽을 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만 꽉 차고, 응? 그래서 이사 35장에, 응? 아름다운 새 시대는 백합화같이 피난다. 아름다운 새 시대. 응? 자,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노랑물은요 전쟁터 뺏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노락을 당해요. 바벨 군대가 하나님 명령 받고 모조리 잡아와. 아주 나라 없애버려. 왕을 눈을 빼 죽여. 그래서 시드기야 바벨론과 죽어요. 응? 불쌍하잖아요. 소 일 국가의 왕이 나라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영광도 뺏기고,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를 안 했다는 거요. 예레미야를 마음에 들었으면 보호받아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을 켜서요.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거리에 이 화려하지? 이 돈이 꽉 찼지? 여기 다니면서 이런 사람만 찾아봐. 네 말 듣는 사람,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만 데려와 봐. 내가 예루살렘 살려줄게. 한 사람 있으면 예루살렘이 전쟁 안 당해. 심판 안 받아.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다 졸고 앉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담도 졸았어요. 흑암이 와가지고. 다 조는 거야. 여러분 힘으로 졸은 못 이겨. 바늘을 찢어요. 피만 났지요. 또 졸아. 성령 받아야 되지, 성령을. 응? 그래, 한 명이 없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해보니, 인간은 안 된다, 결론에 나와서. 엑스다. 구약은 포면인데 안 된다. 구원 못 한다. 그렇게 이제 똥구멍이 만들자. 그래서 예수 보내고, 예수가 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위에서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성신 보냈어요. 이번에는 또 증인권세 줬어요. 또 예레미야 보냈어요. 예레미야서를 몽땅 이루는 거예요. 31장 새 언약 새 일을. 그다음 새 시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믿음도요. 사람이 없어요. 에베소서 8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택하고 선물 줘. 그래 믿어요. 교회 간다고 못 믿어요. 예?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어. 근데 십자가 오피 강도 택했기 때문에 죽을 때 가서 아이코 늦었다 하고 주여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멜렉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도 죽을 사람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신뢰가 뭐요? 믿고 의지했다. 그럼 예레미야가 누구냐? 바로 예수의 모델이다. 이게 예수님이 할 일을 대신한다. 그럼 오늘 오실 예수님이 일해야 되는데 올수 없잖아요. 보좌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네가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 예수 때 쓰는 종은 이름이 뭐라고? 스룹바벨이요. 성경이 그래. 그걸 학계 서가라 믿어야 되죠. 그 서가라 8장 9절 장식사 잘 알지? 그 성산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대? 옳지. 학계 서가라면 양손에 꼭 붙들어. 오른손에는 학계, 왼손에 서가라 붙들고 졸아도 괜찮아. 꼭 붙들고 있어. 그러면 성산에 버려주는데. 그럼 학계 구의사재단 수룹밥인 믿어야 확실히? 그리고 우리 같은 동방에서 짐을 지고 가는 거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예배 드리고, 조금 졸아도 같이 해야 돼. 예? 내 아침에 와요. 졸아도. 계속 다니면 졸음이 마귀가 아이고, 안 되겠다. 가자고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조는 신이야, 조는 신. 예? 그게 여러분 마음을 100% 안 바치도 졸은 거지. 내가 설거지 좁디까? 못 봤어요, 한 번도? 나 50년 설교해도 한 번도 안 졸았어, 강대상에서. 집에서 잠은 자도. 왜요? 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 30년 전에 우리 같이 있던 그 김천범 목사, 장시라 목사, 응? 뭐, 김강보 여러 목사 있었어요. 전도사도 있었고. 그때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설교하면요, 대표 기도하는 목사 올라와, 강대상에. 그 장고서 죽었지만은, 그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의자 앉아가지고 자요. 이렇게, 밑에서 다 보는 데서, 장고서 좋아하지 마. 아이고, 못 견디게, 잠이 와서 못 견딘데. 응? 그 나중에, 하지 마! 가! 쫓아내서요. 그러니까요, 목사 타이틀이 있다고 마귀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졸고, 집사도 졸고, 응? 하여튼, 마귀는요, 연탄가스 똑같아. 틈만 있으면 뚫는 게 틈을 막아야 돼. 마귀 못 들어오게끔, 이 신앙 절개요. 말씀에 떨어야 돼. 말씀 다 범해놓고, 뭐, 동방의 역사 강함은 놀고 있다, 놀고 있어. 예? 이, 우리가 희생인데, 순종인데, 말씀이 그렇다면요, 내가 팔이 떨려도 순종해야 돼. 예? 내 중심 아니고, 말씀 중심이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 알고 왔어요. 십자가 죽으라는데 막상 당하니까 힘들어 안 되겠어. 하나님, 저 고칩시다. 십자가만 좀 피하게 주세요. 안 돼! 십자가 세상 살리는 거야. 아버지 말씀 그렇다면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겟세마네 갔지요. 골고다에. 우리는 그 동생이 지금 세계 살리는 중앙재단인데 가만히 앉아서 왕권 줄 같아? 상처가 나고, 불의 꿈, 그처럼 막대기, 냉갈이, 강야, 부엉이, 응? 참새가 쫓겨났어? 불쌍하지? 겨울에 참새가 지붕 밑에서 추위를 피해야 되는데, 그 지붕 밑에 뱀이 들어와서 참새를 잡아먹으니까 도망쳐 지붕 올라갔어. 아이고, 발도 시리고 발에 동상 걸리겠다. 참새 발도 피가 있어요? 내가 봤어요, 자식. 피가 빨갛더라, 저 새파랗더라고요. 참새 발에 피는 빨간 게 아니고 새파래요. 색깔이 이상하죠? 여러분도 참새 잡아서 한 반을 찔러봐. 피가 새파래. 그래요. 새발의 피, 새발의 피, 그 새발의 피 있긴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윗의 70평생 눈물겨운 심정. 거기서 결과가 뭐냐? 10편이 나왔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인수인계 받았거든. 그 다음에는 마귀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요. 앉은 죄가 없어. 솔로몬이가 하나님 버렸지.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버렸지. 다윗은 그래도요. 5계명, 6계명 보면서요. 1계명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 안 버렸어. 아들놈은 한수더 떠. 요즘 기독교는요. 다 버렸어. 그렇게 예수 이름, 예수 권세만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권세를 이 학교에서 구의사에 줬으니 예? 어떡해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죽을 각오해요. 망신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멸시 당하고, 응? 창피 당하고, 그래도 말씀이 좋아요? 그러면, 바짝바짝 멸류관이 와요, 멸류관이요. 그만 접읍시다.
38장에요. 자, 말세의 비밀은 감춰진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늘에 감춘 오묘한 비밀, 겸손한 마음에 나타나고, 주님의 피로 맺어진 약속, 간절한 마음에 이뤄진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서리 찬 바람, 무서운 한란, 인다친 후에 일어난다. 3분의 1에 이 땅에 피해 두려움 말고 기도하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연깃발같이 일어날 재앙, 입맞은 자는 못해한다. 재림시까지 증거할 자는 성신의 능력 받은 자라.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당한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표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할 때,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승리자 들려 일한데 따라 왕국의 건세 차지하고, 택한 자 남아 재앙을 면코 안식의 복락 누리리라.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입을 열 수 없었는데 예수님 공로로 아버지라고 불렀나이다. 양자를 삼아주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할 말이 없습니다. 무지몽매한 죄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큰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제 깨닫고
애굽에 가지 말고 시온산 가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이 밤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용서받는 죄인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